60km 고전형 이동식 벚꽃 터널인데 이게 이거보다 더 앞으로 가면은 더 좋은 데가 나와요. 벚꽃이 아직 만개는 안 됐네 여기는. 이상풍 때문에 만개가 안 별로 됐어요. 별로 이쁘지가 않네. 원래 하얗게 피는데 완전 하얘야 되는데 양옆으로. 잠시 후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일단 계속 나오긴 하니까 한번 보자.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벚꽃길이에요. 근데 저 이제 더 가면은 저기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저기. 저쪽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낫다. 벚꽃길이. 그때 이렇게 가는 게 전시장이었어 여기 화음범위 쪽. 저리 쭉 가면 그나마 최경주. 최경주 그거 다음에 벚꽃이. 그나마 조금 낫다 여기. 여기가 좀 낫다. 좀 피었네. 여기는 좀 낫다. 나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나 혼자 보기 아깝더라.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근데 양옆으로 쫙 폈을 때가 좋았는데. 좀 아쉽다. 아니야 앞에 가면 또 있어.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쁘네. 안쪽으로 들어오면 좀 낫네. 아직 절정을 이루진 않았어. 아직은 날씨가. 저 산동 한번 비춰와. 구름이 끼어있는 온모가 끼어있는 산동 멋있네. 펼쳐지고 있어. 옆으로 왔기 때문에. 여기. 여기 좀 낫다. 쭉이네. 그나마 좀 낫네. 요건 아니야. 진짜 본격적인 벚꽃은 약쪽으로 있어. 나도 알지.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.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. 그런 대로 좀. 근데 이제 이게 만개 되면 더 이뻐요. 더 이쁜 게. 아직은 시작이야 보니까. 저기는 양쪽으로 있네. 양쪽. 근데 여기보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서 학교 지나서 국민학교 지나서 노란 꽃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노란 밑에 꽃하고 같이 잘. 찍고 있어. 오늘 무슨 일이라고 차들이 많이 오네. 장날도 아닌데. 그러게. 뭔 날이지. 노란 꽃들하고 같이 지금 한번 밑에 노랗고. 밑에 노란. 최경주 그 국민학교 지나서 나면은 이제 터널. 벚꽃 터널이 나오죠. 약 500m와 30km 단속 구간입니다.